올해 예능인상 첫 번째 수상자는 김숙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수상자 올해 예능인상 김숙 씨 축하드립니다. 트로피. 예,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힘드실까봐 찾아가서 이렇게 시상을 해드리고 있고요. 배달을 해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배달 가능합니다. 네. 예. 우와. 자, 김숙 씨, 저희가 100초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인터뷰를 하지 못합니다. 짧게 짧게 한번 물어보고 네. 지나가보겠습니다. KBS의 딸입니다.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홍김동전, 옥탑방의 문제아들 등 대상을 매번 누르기 때문에 다작을 한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예. 갑하더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아기 싱어 우리 문세윤 씨랑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생존 왕까지 그렇죠. 사실 프로그램을 올해만 한 6-7개 정도를 KBS에서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올해 올해 대상 가능합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노래 불만 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다작으로 네, 다작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어마어마한 다작이고 일단 뭐 다작으로 밀어붙인다면 예. 저만한 후보가 없을 겁니다. 네, 예. 과연 한번 욕심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작 김숙 선생님 가능할지 기대해 주시면서 예. 두 번째 수상자 바로 갑니까? 바로 갑니다. 100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 수상자 찬희 씨 누굽니까?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올해 예능인상 두 번째 수상자는 신동엽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올해 예능인상 수상자가 곧 2002 KBS 연예대상 대상 후보잖아요. 네. 네, 신동엽 대상 10년 주기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10년 주기설이요? 네, 10년 주기설이요. 제가 2002년도 1회 때 대상을 받고 네. 그 다음에 받았는데 그게 2012년도인 네. 모양이죠. 예, 예. 아, 그래서 2022년도이기 때문에 네, 10년 주기설. 저 실례지만 후보가 누구누구인지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후보요? 예. 네, 후보님들이 잠시만요. 김숙 씨 있고요. 신동엽, 전현무, 이경규. 그리고 김종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시상식을 굉장히 네. 많이 제가 MC를 네. 보고 그다음에 또 뭐 수상도 해봤는데 오늘 같은 느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받으면 좀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몇 면을 들어보니까 경규 형이 받으면 더 이상할 것 같고요. 김종민이 갑자기 받는다? 그리고 다른 분들 또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준다? 이렇게 뭔가 기분 좋은 기다림은 처음인데요. 못 받아도 이 기다리는 과정을 굉장히 제가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상 불의의 명곡 처음 받았거든요. 아, 화가 잔뜩 났어요. 저분은 네. M본부에서 뭐 받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20주년 됐지만 한 10번 가까이 MC를 봤었는데 그동안에 강호동의 1박 2일 때부터 또 유재석의 해피투게더부터 그 프로그램상을 너무 많이 주면서 저 MC석에서 표정관리를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불의의 명곡이 프로그램상을 받아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아, 기쁘고 예. 그리고 어차피 대상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우리 가수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